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탑에 블라디입니다. 뭐 오는지 깜빡했다. 자, 블라디가 오! 저 블라디는 우리가 충분히 상대하기 좋은 블라디입니다. 도란 방패를 사지 않고 티샷을 샀어요. 춥니? 보고 드립니다. 이런 몸 약한 놈. 티모르 상대로 이런 걸 사다니. 미안하지만 티모의 공격은 화끈하다. 네가 추워서 그런 걸 입었다면 티모의 화끈한 공격에 무릎을 꿇을 것이야. 자, 화끈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먹어야지. 실패. 자, 이거 먹으면 2렙이에요. 먹어드립니다. 아! 어, 뭐지, 너? 설마 내가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 티모르 상대로 각을 재다니, 네이년! 티모르 상대로 각을 재면 죽을 것이야! 적을 처치했어. 저 정도로 남자답게 덤비는 블라디를 난 본 적이 없다. 당신같이 싸우는 자는 본 적이 없어! 이름을 알려주시오! 블라디미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블라디미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싸우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는 먹었습니다. 먹어달라고 하는데 먹어줘야죠. 자, 블라디미르를 잡아먹고 집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 자, 집에 가서 신발을 사서 이제 또 패야 됩니다. 자, 신발을 사고 요불 하나 사고 요거 다다다다 사고 그리고 나면은 와드도 하나 사고 완벽하다. 자, 이렇게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발을 사야지 호구를 따라가려서 뒤통수를 탁 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블라디가 신발도 안 샀고 티샷을 샀고 티샷을 사고 추가적인 아이템을 안 샀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서 때리면은 블라디가 억하고 죽는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블라디미르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데미지가 조금 약해도 좋아. 왜냐하면 따라가서 때리면 되니까. 야, 블라디미르, 난 밑에서 갈게. 기다려. 아이고, 리신. 자, 리신을 발견했다. 야생의 리신을 발견했다. 뚱땅땅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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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자, 야생의 리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빼야 됩니다. 야생의 리신을 상대로 무리를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이야. 아, 못 먹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못 먹었다. 먹었다. 못 먹었다. 출동 준비 완료. 자, 리신이 없으면 죽일 수 있는 거. 과연 리신은 어디 있을까? 어, 미드네? 미드네요, 리신님?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이. 어! 이것은! 풍월량님을 존경할 때 쓸 수 있다는 김영태식 와드! 이 와드가 발효! 와드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는 김영태님께서 그 옛날 개발하신 와드입니다. 어, 저도 그 풍영을 정말 좋아... 자, 너 나보다 느리잖아요. 마세요. 저기요. 안 돼! 됐어! 난 독때문에 죽을 것이야! 아, 착한 리신이었어. 리신이 방금 보셨죠? 크, 죽이려고 하다가 티모를 죽이려다가 미안해서 저 뒤쪽으로 기공파를 날렸습니다. 기공파를 날리면서 그래 사슴아, 넌 살아서 돌아가렴, 사냥꾼에게서 도망가렴. 마음씨 착한 사냥꾼은 이렇게, 아, 마음씨 착한 나무꾼 리신은 이렇게 티모를 살려주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해, 마음씨가 이뻐. 그래서 집에 갔다 오면은 또 한번 신발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호구들의 목숨을 앗아간 저주받은 아이템. 짜잔, 마법사의 신발. 마법사의 신발은 누가 사더라도 호구를 죽이는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호구가 사도 호구가 사지 않아도 호구를 죽이는 그 정말 무서운 저주받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이면 된다. 올라가서 죽이면 돼. 내려가서 죽여도 돼. 내려가서 죽이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1, 2, 3, 4. 내려오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려왔다. 와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라디 무빙을 보고 알아맞혀 보도록 합시다. 없네요. 안녕. 출동 준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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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선택이 좋아. 저거 1초만 늦게 유치하셨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유재화를 써버렸어. 자, 그리고 이 라인을 제가 푸시 푸시 베이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푸시를 해야 되냐?
이거 빨리 푸시하고 숨어가지고 기다렸다가 호구의 뒤통수를 탁 하고 때리면 호구가 흑 하고 죽더라. 자, 뒤로 당긴 다음에 이거를 확실하게 밀고 그 다음에 한번 숨어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숨어주면 가능합니다. 보고 드립니다. 숨어. 그림자 은신술! 은신술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은신술의 놀라운 세계. 기다리면은 이제 블라디미르가 올 것입니다. 오는 블라디한테 버섯을 깔아가지고 블라디한테 버섯 맛은 과연 어떤 것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좀 앞으로 가봐라. 아야, 못 봤지? 블라디야, 안녕? 블라디 네 이놈! 어, 저만 안 써야지. 안녕? 자, 블라디를 죽였습니다. 집에 갔다 옵시다. 블라디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간 다음에 원래는 책을 두 개를 사고 싶지만은 돈이 부족한 거지라서 악마의 마법사를 사고 피를 채우고 나서 다시 라인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돈만 870원이면은 그냥 870원이면은 두 권 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가는 시간이 또 중요해요. 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라인으로 복귀를 하는 시간을 빨리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해가지고 라인에서 어떻게든 블라디를 죽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이밍에 도착을 해서 적당하게 죽여야 됩니다. 아마 밑에는 와드를 깔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로 열로로로로 해가지고 블라디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다. 아니! 진정한 남자가 여기에 있었구나! 신발도 필요 없고 마방템도 필요 없다! 남자는 오직 한 길이다! 좋냐! 남자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한, 둘, 셋, 넷! 자, 저 한 길만 가는 남자를 위해서 제가 아, 이런 남자는 함부로 상대하면 안 돼. 저 진정한 남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진정한 남자는 타워에 꼬라박게 만들고 타워에서 죽여야 됩니다. 타워에 밀어놓은 다음에 죽여야지. 진정한 남자를 이렇게 밖으로 꺼낸 다음에 죽이는 것은 진정한 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진정한 남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라인을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드를 받고 버섯을 받고. 자, 저기에 진정한 남자가 있었어. 전 지금 탐에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가 쫄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템 드리를 보면 진정한 남자들만이 갈 수 있다라는 선 좋냐, 그것도 노신발 선 좋냐를 가고 있습니다. 잘가요. 봐! 진정한 남자라니까! 저렇게 피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티모를 한번 찢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오는 것을 보니 너는 진정한 남자임이 틀림없다. 대츠 트루! 대츠 사실! 자, 저런 진정한 남자를 오랜만에 상대하게 되어 진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 집에 가봐야 아이템이 완성이 안됩니다. 1200원짜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싱한 또 블라디미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싱싱한 블라디미르를 만드는 법. 일단 블라디미르를 잡는다. 블라디미르를 잡고 나서 블라디미르를 잡은 다음에 저쪽에 있는 타워를 만지면서 블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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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해져라 이러면은 300원! 자, 그렇게 싱싱해집니다. 오! 반응이 빨랐어 이번에. 그렇지! 자, 블라디야 블라디야 싱싱해져라 CS 맞고! 끼야! 이렇게 하면 블라디가 싱싱한 블라디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싱싱한 블라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 쉽죠? 블라디미르가 지금부터 다시 3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원짜리 블라디를 우리는 다시 한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철 과일을 어느 때든 즐길 수 있는 놀라운 라인이 탑 라인입니다. 수박을 겨울에 즐길 수 없다고요? 하우스가 도와드립니다. 하우스의 놀라운 기술은 여러분들이 겨울에도 수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만큼 탑라인의 놀라운 기술은 바로 상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저 역사 속의 블라디도 싱싱하게 바꿔줍니다. 자, 싱싱한 블라디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가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가가지고 이제 블라디를 다시 또 잡아먹으면 됩니다. 자, 그렇지. 이 싱싱한 블라디가 얼마? 300원. 이 블라디의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철 과일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아주 뭐다 맛있어요. 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블라디 블라디. 자, 한 번 더 라인을 푸시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상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라인을 당기고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진정한 상남자를 제가 이렇게 라인에 밀고 나서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잡아보겠습니다. 마드 깔고. 자, 상남자께서는 정글몹을 드시러 가셨습니다. 자, 정글몹을 드시러 가셨기 때문에 잠시 CS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따가울 거야. 자, 블라디님, 블라디님, 저기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저기 아니! 처치했습니다. 딴 데서! 더블킬. 아! 제주는 티모가 넘고 300원은 케이틀린이 챙기는구나! 맙소사, 제주는 내가 넘었는데 왜 네가 300원을 챙기는 거지?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왜요? 아, 저기요, 블라디님, 블라디님, 내가 널 300원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력인데? 노신발. 내가 딱 봐도 노신발 대 기동력 차이. 제압되었습니다. 아, 왜? 1, 2, 3, 4. 미치겠네. 적을 처치. 블라디가 고향을 버렸어. 자, 고향을 버린 블라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인 밀고 두고 보자. 아,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 여러분, 고향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고향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디랑 똑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티모라고 합니다. 근데 블라디가 현재 지금 우리 고향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 블라디의 머리통을 열어버려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리통을 열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라. 아니, CS도 안 먹고 어딜 가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신은 바텀? 다음은 탑에서는 우리끼리 놀자 이놈아. 타워까지 한 대 맞아줄게 내가. 안녕? 적었어요. 어? 평타 안 맞았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맞았구나. 놀래라. 와우. 보고드립니다. 300원! 신선한 블라디가 300원입니다! 블라디가 방금도 길을 타고 왔기 때문에 이 블라디는 신선하게 그지없는 그런 블라디입니다. 제가 이 신선한 블라디를 탑에서 한번 다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라인에서 애들 어이구야, 이즈리얼 궁 보소. 자, 일단 이즈리얼 궁은 빗나갔고요. 이즈리얼 궁이 빗나갔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최소한 집에 갔을 때 쿨감 40%는 맞춰야지 뭔가 하지. 자, 쿨감 40%도 안 맞추고 집에 갔다 오면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매우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택배네요. 레드불은 없지만 좋은 택배였어. 돈을 어 레드다. 오이, 좋은 택배네. 이거 안 좋은 택배인 줄 알았는데. 야, 레드가 역시 리신의 EQ 본능을. 리신은 원래 Q를 맞추면 날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저렇게 내가 뭘 들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레드를 들고 있는지 블루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달라붙어가지고 비비다가 뒤집니다. 찍. 어? 왜? 헉,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너 우리 블루 먹으면 되잖아. 블루 우리꺼 형이 먹으면 안됨? 야!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야, 잇츠! 나 이거 먹으려면 저까지 가야 되는데! 아! 집 갔다가 처먹든가! 보고 드립니다. 아,
혹독하기 그지없는 놈. 집에 가는 길에 블루를 외쳐먹어. 블루 시간 아깝게. 신속히. 8원짜리는 먹기 싫다. 괜찮다. 니 먹어라. 죄송합니다. 싸구려는 취급하지 않는 주의라서요. 자, 그리고 탑에는 이제 다시 또 블라디가 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탑에 블라디가 주고 있는 마일리지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야 친구야. 안녕? 헤헤? 어찌 저렇게 착한 녀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에게나 저렇게 따뜻한 블라디였던 적이 있습니까? 저런 따뜻한 블라디 찾기 힘듭니다. 1레벨 때 딜 교환할 때 알아봤어. 저 남자는 따뜻한 남자구나. 따뜻한 가슴을 가진 블라디구나. 여러분 저런 블라디가 되세요. 티모들이 참 좋아합니다. 티모가 좋아하는 블라디가 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유령 먹어서 이득이야. 내가 원래 먹어야 될 유령을 뺏어먹었기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는 저에게 지금 정신적인 공격을 가했고 저는 그냥 이득을 봤습니다. 전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해야! 그래서 또 죽이겠습니다. 왜?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블라디를 또 죽여야 되는데 블라디가 도망갔습니다. 젠장. 라인 밀고 집에 갈래요. 가자. 라인을 밀고 집에 가자. 라인을 밀고 가자. 아 이거 미드에서 잘 싸운다. 잘 한번 싸워보시오. 난 탑에서 그냥 개길 더이니. 하나 둘 셋. 자 우리는 이렇게 탑에서 그냥 개기면 됩니다. 탑에서 개기면 되기 때문에 미드를 봤는데 미드가 없어요. 집에 갈랍니다. 자 항상 집은 언제 간다? 적절하게 간다. 지금 집에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은 아니군요. 돈 좀 더 벌어야겠습니다.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자 돈 조금만 더 벌어야 됩니다. 왜 돈을 조금만 더 벌어야 되냐.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내셔의 이빨 플러스 거기다가 정균봉 살 수 있습니다. 자 정균봉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것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까지. 왜냐 나는 내 머리를 믿을 수가 없다. 내 계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계산을 할 바에야 그냥 넉넉하게 돈을 벌어가겠습니다. 너크너크하게 돈을 벌어가가지고 집에 간 다음에 아이템을 사면 될 것입니다. 넉넉한 돈이 여기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잠깐 벽에다가. 벽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죠. 벽에다가 버섯을 깔아두면 누군가는 밟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버섯을 참 좋아합니다. 벽에다가 깔아두시면 누군가는 밟는다라는 놀라운 사실. 정균봉. 우와 돈 많다. 책까지. 야 우리 팬들이 뭔가 좀 많이 해줬나봐. 내 계산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었어. 가자. 자 탑으로 올라가서 이것도 잡아야 되고. 사실상 블라디는 저런 식으로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블라디 상대하는 거는 블라디가 Q를 딴 데 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E를 쓰면은 스택 보고 이 스택이 안 쌓여 있으면은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블라디가 2레벨일 때는 닥치고 들어가서 싸우면은 미니언한테 안 맞는다는 가정하에 티모가 무조건 이깁니다. 미니언한테 맞으면서 싸우면 집니다. 끝. 자 블라디를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러러러러러러 밀면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벨코즈. 자 우리 편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백그도우를 해서 우리 편들에게 월급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월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얼마 주지 정확한 게. 자 125원. 타워 깬 거는 100원. 타워 값은 별로 안 주네. 1차 타워가 타워 깬 값을 많이 주고 2차 타워부터는 타워 깬 값 별로 안 주네요. 자 그리고 이거 다 뭐다? 내 거. 그리고 우리가 언제 블루를 먹었지? 그라가스님! 제가 우리가 언제 블루를 먹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블라디가 다시 또 다른 라인을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인을 밉니다. 라인을 밀고 또 유령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블라디가 뺏어먹어가지고 우리가 정신의 충격을 받았는데 이 블루를 다시 먹으면 아까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완화가 되는데 블루 짱짱맨. 자 아이 뭐 유령 따윈 필요 없어. 블루가 있으니까. 자 21분 50초쯤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21분 48초에 정리를 했으니
6분 48초에는 우리가 블루를 여기 있는 걸 또 먹으면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열심히 열심히 이걸 깔아보고 집에 갔다가 와야겠다. 집에 갔다 오는 이유는 정균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허의 정균봉은 완성이 되면 무조건 집에 갔다 와야 되는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관이 팍 올라가니까. 라미나 마찬가지예요. 라비를 살 수 있을 때는 사야 되는 것과 똑같이 공허의 정균봉을 사야 될 때는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될 때 안 사면은 이길 수 있다고. 어, 역시 내가 키를 많이 먹었으니까 졸라 세겠지 싸웠는데 저 어? 안 샀으니까 당연히 지지.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됩니다.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을 써야지.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도 안 써놓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쓰레기야? 이 옆이었네야. 네가 뭘 사야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주 빠르게 먹습니다. 자, 레드는 아주 빠르게 먹습니다. 자, 아주 빠르게 먹어서 게이틀린이 눈치채지 못하게 먹은 다음에 우리는 저쪽에 있는 와! 와! 막을 수 없어. 샤샷! 뭐 먹었니? 아, 레드 안 먹었구나. 야, 블라디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블라디, 블라디. 너는 도망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난 레드가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0원이네? 이야, 블라디의 신선도를 누가 유지를 해주고 있어. 누군가가 블라디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먹을 때마다 블라디가 300원이야.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300원이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허이. 자, 레드를 먹은 보람이 있죠. 레드를 안 먹었으면은 전멸 점화를 써야 죽습니다. 근데 레드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레드를 먹음으로써 점화와 전멸을 쓰지 않고서도 저렇게 한 번에 블라디미르를 잡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점화 전멸은 언제 쓰는 게 좋다? 타워 다이브를 할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왜? 딜 계산이 미스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저기, 저기요, 저기요. 너 템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나도 템 잘 나왔거든. 자, 그냥 다 맞아 주고 싸워도 싸울만하다. 허이야! 오버드립니다. 자, 그리고 갔다 옵시다. 그리고 방금 보셨죠? 벨코즈는 셉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잠깐 말씀드리는 거, 벨코즈가 저렇게 셉니다. 템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오고 뭐 이런 게 이런 템밖에 안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마방이 쓰레기긴 하지만은 맛딜에서 티모에 만 거의 티모랑 맞먹는 맛딜을 하고 있잖아. 그만큼 뭐다? 세긴 셉니다 쟤는. 자, 근데 뭐다? 피하면 장땡이다. 방금 제가 그냥 다 맞아주고 싸우고 그렇지 에어번 피하거나 깔려있는 거 피했으면은 그냥 뒤져요. 왜냐, 벨코즈는 세대를 맞춰야지 패시브가 터지면서 졸라 셉니다. 뭐냐, 메인이랑 똑같아요. 스킬 세대 맞춰가지고 뭘 터뜨려야 세지. 스킬을 세대 맞추지 못하면은 고자다. 그냥 촉수 고자에 불과합니다. 어, 블라디님 안녕하세요. 저랑 싸우시게요. 자, 2, 1, 땡. 어! 큐 피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큐를 피했다. 마군이 당했습니다. 큐를 피해서 다음이라야지. 못 민다. 이럴 수가. 아, 못 밀었다. 젠장. 어, 뒤에서 블리츠 크랭크가 올려다가 안 옴. 헬로세요, 블리츠 크랭크님. 금방 진년. 어, 와드를 깔았네.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안 돼. 안녕. 이렇게 우리는 블라디미르를 계속 필요할 때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이렇게 이렇게 껍질을 벗기셔서 버섯과 곁들여 드시면은 참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탑라인을 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둘, 서이.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또 밀면 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벨코즈는 뒤졌기 때문에 그냥 밀겠습니다. 벨코즈 빼면 별거 없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로얄 로더. 버섯을 보이는 자만이 지나갈 수 있는 로얄 로드. 버섯이 보이지 않는 자 지나가면 뒤질 것이다. 자, 이제는 48초에 여기에 나오는 블루를 찹찹찹찹. 안녕.
이걸 먹고 나면은 집에 안 가도 되는데 집에 갈랍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가야지 템이 나오니까요. 먹고 가자. 근데 자, 가능하면 다 먹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물수이. 자, 거기다가 버섯도 깔아주고요. 집. 어, 왜 벽에 깔아놓은 걸 니들이 왜 밟니? 자, 거기다가 우리 편도 지금 내. 아! 아, 여기 맞다. 와드지. 아, 이 친구들. 자, 여기.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여기. 자, 그렇지. 참 착한 친구야. 아이, 그냥 플리츠 크랭크는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랍니다. 저 착한 친구를 누가 욕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 좋아. 그리고 이걸 까면 왔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별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일단은 제가 집에 가서 아이템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별일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버섯을 이곳저곳에 깔아가지고 버섯을 깐 다음에 한타를 유도를 할 수가 있고, 한타를 유도를 할 수 없다면은 일단 내 생존용 버섯으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든 뭐든 간에 일단은 쓸 거는 있습니다. 자, 뭘 하든 쓸 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섯을 여기 여기 깔고 나서 일단 우리 편 바론을 먹이는 데 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됐어. 자, 그리고 나면 우리 편에게 바론 먹자고 징징대면 됩니다. 얘들아, 내가 버섯을 깔았으니 바론을 먹는 것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니까 빨리빨리 합류해가지고 나랑 같이 바론 먹자. 제발, 제발, 제발 빨리 먹자 얘들아. 컴온 베이비, 베이비 컴온, 컴온, 고! 출발! 가세요! 왜 안 들어가세요? 제가 맞으면 데미지가 약해진단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땅, 땅, 따다단단단, 단, 단, 따단단. 뭔 딜을 이렇게 많이 맞아? 아니, 원래 원거리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많이 때리나? 바론이 왜 이렇게 앙탈이야? 다 내려와가지고 하나 둘 셋.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우리 편이 여길 밀고 있고, 밀고 있으므로 우리는 탑을 밀어야 합니다. 리신이 밀고 있다고요? 무시하세요. 리신 지 라인 클리어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으려고 히드라 들었니? 아니거든. 난 저희 리신이 히드라를 드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리신이 히드라 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라인 푸시는 당연히 쓰레기일 거고, 기껏해야 저거 하나 깰 거고, 그 사이에 우리 편들이 미드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 압박하는 동안 우리는 탑을 밀어야 됩니다. 자, 왜 압박할 때 같이 밀어야 되느냐? 압박을 할 때 같이 밀어야지 애들이 저쪽에 빠져있고 상대편들이 어떻게 무빙을 하는지 동선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땡! 적의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안녕 바론. 소환사 한 명이. 안녕 바론. 게이 틀리니 잠깐 닫지. 제접이겠죠 설마. 제접이겠지. 제접이겠죠. 게이 틀리님. 제발요. 제발. 제발. 소환사가 그렇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게이 틀리니 나갈 이유가 없잖아. 아이템 잘 나왔겠다. 킬 많이 먹어가지고. 파괴했습니다. 아이템도 잘 나왔어. KDA도 나쁘지 않아. 거기다가 지금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애들 천지라 가지고 재밌는데 지금 나갈 리가 없지. 자, 그리고 나서 아니 안 돼. 이즈리얼 님 안심하지 마세요. 이즈리얼 님 안심하면 뒤져요. 야! 안 돼도 빵! 어? 마광 광살포 뒤지세요. 저 딜 세요. 저 죽어요. 와 굿. 오, 안 돼. 우리 집랭크 내 인연. 전설의 레오나의 복수.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어, 게임 끝내 되겠다. 자, 끝낼 수 있으면 고고고고.
이런 자스가 빅첸스 애들 다 죽였 아 다는 아니라도 많이 죽였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슈퍼미니언 끌고 와 있고 라면 아 라면이 아니구나 타워 깨는 애들도 세 명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깨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와 같이 죽이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신님 입구하고 싶죠? 자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CS를 파밍해야 됩니다. CS 파밍해서 우리 CS를 늘려놓으면 이 CS의 평균 데이터는 이 다음 판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평균 데이터가 높으면 좋잖아. 평균 CS 높으면 싸치야 파괴요.